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축하하며 글로벌 통신 시장을 주름잡는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0개 정부 관계부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5G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많은 일자리와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5G 시대를 맞아 각종 산업 분야에 5G가 결합되면 매우 큰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오는 2026년 5G로 인해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총 1,16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5G 플러스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 산업, 5대 핵심 서비스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정부가 밝힌 10대 핵심 산업은 지능형 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VR, AR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드론, 로봇, 5G V2X, 정보 보안, 엣지 컴퓨팅 등입니다. 5대 핵심 서비스는 실감 콘텐츠,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입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우리나라가 앞으로 5G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